제가 성대 접지 연습을 계속 해볼 겁니다. 기본 과정에서도 우리가 성대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호흡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힘으로 목에다가 힘을 줄수 있게 호흡이 나가는 걸 방지를 하니까 그래서 목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맑은 소리 낼수 있다 그랬죠? 뭐냐면 나만이 낼수 있는 그 음색을 이 성대 접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기본 과정에서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목이 좀 잠기셨을 때도 괜찮고요. 숨을 마신 다음에 멈췄다가 이 소리에다가 소리를 조금씩 조금씩 붙여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숨 마시고 멈추고요.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흡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호흡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이 단어를 읽으시는 거예요. 아가야, 이빨. 특징이 있어요. 둘다 어떻게 발음을 하셔야 되냐면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좀 귀가 조금 안 들리시는 분이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 단어를 읽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아가야, 아가야 공간을 만들면서 성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비슷한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잘안 들리는 분한테 이 단어를 읽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해볼까요? 아가야, 한번 더. 아가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가야. 어떠세요? 성대가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붙는 건 느낌 나시죠? 아가야, 아가야 그게 아니라 아가야 호흡과 함께 아가야, 아가야 이빨도 한번 해볼까요? 이빨 말고요, 이빨 말고요. 숨 마시고 멈췄다가 이빨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빨. 이빨, 이빨. 한번더 해볼까요? 이빨.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가야, 이빨 하겠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한번 더, 아가야. 자, 이빨 합니다. 이빨, 이빨, 이빨. 어떠세요? 성대가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붙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우리 기본 과정에서도 한번 해봤던 방법인데, 손가락을 입에 물고 이 모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는데, 숨을 마신 다음에요.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유지된 느낌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때 손가락을요, 이렇게 무시면 안 되고요. 세워서 무셔야 됩니다. 자, 이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계속 내세요. 자, 이럴 때 밝게 내셔야 됩니다. 약간 미소 지으면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가 아니라 밝은 이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숨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성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울리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음을 넣어서 스케일로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호흡이 더 쓰여지고 덜 쓰여지고 이 차이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대가 음이 움직일 때마다 조금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손가락 입에 무시고요. 도레미레도 음정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밝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숨 미리 마시고, 호흡 밑으로.
앞으로 이 밝게 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내려갑니다 이 잘하고 계세요 내려가서 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그전보다 성대가 자연스럽게 잘 붙는 것 같죠? 사실 이 정도의 성대 접지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노래하실 때 음색도 좋아지시고 호흡이 나가는 것도 방지를 호흡이 새는 거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손가락 무시고요. 세워서 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밝게 좋습니다. 계속 호흡 맞추고 마지막 자 내려갈게요. 밝게요. 숨 마시고 잘하고 계세요. 소리는 계속 앞쪽.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죠? 네.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출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모음이기 때문에 고음에 가서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뭐 적당히 옥타브를 내리시든지 그렇게 편안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에이오를 짧게 하는 거예요. 스타카토가 횡격막을 그 유지시켜주는데 힘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택을 시켜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크기보다는 작게. 하지만 날카롭게. 숨을 뱉으면서 아, 에, 이, 오, 우. 아시겠죠? 횡격막은 아, 에, 이, 오, 우가 아니라 아, 에, 이, 오, 우. 소리는 앞쪽으로. 이건 역시 아까 도레미 발성 있죠? 그 발성에 맞춰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아, 에, 이, 오, 우. 올라가요. 아, 에, 이, 오, 우. 자, 겨드랑이에서 팔 떼고 아, 에, 이, 오, 우. 횡격막 아래로 아, 에, 이, 오, 우. 좋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마지막 하나 더 어떻게 성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느낌 드시죠? 계속 이 연습들을 하시면 크게 무리하게 과도하게 성대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대 접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금 했던 거 아, 에, 이, 오, 우를 할 텐데 이번에는요. 음이 올라간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똑같은 위치에서 아, 에, 이, 오, 우가 아니라 아, 에, 이, 오, 우. 이해되시겠어요? 앞쪽으로 더 가는 거야.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가 아니라 횡격막 계속 받쳐진 상태에서 앞으로만 계속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시작. 아, 에, 이, 오, 우. 올라갑니다. 아, 에, 이, 오, 우. 또 아, 에, 같은 위치.
위치에서 횡격막이 더 긴장해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좋습니다. 아, 에, 이. 소리를 던지세요. 마지막 하나 더. 아, 에, 이, 오, 우. 자, 내려갈게요. 아, 에, 이, 오, 우. 좋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계속 횡격막 유지. 짧게. 자, 마지막. 아, 에, 이, 오, 우.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실 때 호흡을 사용해서 내시면 좋습니다.